요즘 이런 병이 많아요. 이 무슨 병이에요? 네, 거식증이라는 병이에요. 거식증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지금 이 여자는 살이 너무 빠졌어. 왜 이 여자는 살이 빠졌냐? 안 먹어. 먹기를 거부하는 그런 병. 그래서 거식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학적으로는 아노렉시아, 너버사. 안 먹어. 왜 안 먹게? 자기가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친척, 가족들이 보면 지금 너무 말랐는데 자기가, 그 여자는 자꾸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서 봐요. 왜? 자기가 얼마나 살쪘냐. 그래서 거울 앞에 자기 몸을 비추면 이 여자 자신은, 자신이 뭐예요? 저렇게 뚱뚱하게 보이는 거야. 주위 사람들이 보면 웃기지도 않아. 말도 안 돼. 인간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체중계를, 친구들이, 가족들이 체중계를, 체중을 재봐. 그 체중에 올랐으면, 36kg밖에 안 나가. 근데 이 여자는 체중계를 뭐라 그러게? 고장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살아보거나 대화를 해볼 때 각 사람마다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이런 면을 어떤 면이라고 그래요? 못 말리는 면이라고 그래요. 말이 안 통해. 그 어떤 면, 어떤 부분에서. 그 각 사람마다 어떤 그 편견.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편견을 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예. 그래서 결혼해보면 이런 면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미리 해볼 수도 없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날까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 그래서 살다가 보면 이렇게 돼버려. 참,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이쁜 여자야. 참 이쁘게 잘생겼어. 그래서 주위 사람들 대부분이, 아, 참 이쁜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보면 뭐예요? 안 이뻐. 여기도 고쳐야 되겠고, 여기도 다시 고쳐야 되겠고, 뭐, 고칠 때만 보이는 거야. 참 이상하죠. 그래서 맨날 불만이야. 이런 사람은 요즘 거울만 보면 이뻐. 만족해. 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판단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때까지 배운 거 이렇게 다 잘 적용하면 이제 이런 거는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여러분 그 일란성 쌍둥이 있잖아요. 같은 엄마야. 같은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아. 그런데 한 쌍둥이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또 한 쌍둥이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한다. 왜 그렇게 달라요? 같은 엄마를 두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해. 이제 그 쌍둥이의 경우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한다고,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그건 진실이 아니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는 결국 우울증 걸려. 이 사람도, 결국 이런 거식증이라는 병에 걸렸어.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좋았어. 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선택을 했다. 자, 아니, 그거를 선택했다는 말을 너무 빨리 해버리는 것 같아. 그 선택했다는 말 하기 전에, 뭐를 선택했다, 이렇게 해야지. 자, 뚱뚱한 게 아닌데, 뚱뚱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체중계꺼전 고장났다. 그래서 이제, 아니야, 그러면 지금 문방구에 가서, 지금 가서, 체중계 새 거 사오자. 근데 체중계 새 거 사와. 그래서 배터리 갈아넣고 또 서보니까 또 몇 킬로 나와. 또 36킬로가 나와. 그러면 이 여자는 뭐라 그러게? 요즘 체중계 못 믿어. 이렇게. 못 말려. 생각을 바꿔줄 수가 없어. 이제 이런 거를 알고 보면 참 인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내 생각이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내 생각은 그래서 정신도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정신이 나갈 때는 언제 나가요? 그거는 내가 악명을 잡신을 선택했을 때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선택을 했느냐? 진선미, 그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 진리의 영을 내가 받아야지. 이런 영은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거짓의 영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뇌파로 지배를 당하고 있어. 왜? 영적 에너지가 내 뇌 속에 흐르는 뇌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영적 에너지가 뇌 뇌파를 변화시켜가지고 나를, 내 몸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뚱뚱하게 보이도록 지배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서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분야에는 우리 자신들도 그런 식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분야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못 말리는 면이 있다. 아주 고집불통이야,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명을 해도, 아니야. 이래버려.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을 듣고, 이래서, 그 이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보이는 대로 무조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진리의 영이 아닌 거짓의 영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여자의 경우는 체중의 경우에는, 몸매의 경우에는 못 말려. 이 여자가 자기를 평가할 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매다. 이 몸매 빼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이 몸매라도 어떻게 아주 갖고야 된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뚱뚱해지면 나라는 여자의 가치는, 그래서 몸매가 망가질까봐 항상 두려워하는, 전전긍긍하는. 몸매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맨날 거울에다 비춰보고, 그게 몸매가 망가지는 것이 두려워. 그래서 악령은, 그 잡신은 자꾸 두렵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너 조금 살찐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딸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댕길 때, 그때 보니까 애들이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몸매가 막 그렇게 중요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사람의 기준에서는, 요런 기준이 아주 좋았어. 통통하다. 통통한 거를 어떻게 해? 척으로 삼아서, 우리 시대의 기준이야. 그래서 저는 우리 딸 둘이한테 통통하다 캤다가, 아, 이 자식들 밥을 안 먹는 거야. 그리고 먹고는 어떻게 해? 맛있으면 막 먹고는 화장실 가서 토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들어요. 얘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거는 보통이래. 자기 친구들 보통 대개 한 절반은 다 그렇게 한대. 그 너희들은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 뭐 통통하다 그랬죠. 통통하다 그러면 뚱뚱하다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싫다로 들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의 영. 저도 우리 아버님이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7살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 속에 항상 무슨 두려움이 있나. 자꾸, 이상구, 너도, 너희 아버지가 33세 돌아가셨으니, 너도 33까지밖에 못 살 거야. 이거 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푸시업 하잖아.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한참, 스물하나 이렇게 되면 이제 기운이 없어서 못해. 그런데 내가 만약 이거를 33까지 못하면 34개는 해야 돼, 항상. 그 34개를 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안 해.
34개까지 못하면 33에서 죽는다고 생각. 그 얼마나 비합리적인 생각이요. 그 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이런 식으로 비합리적인 구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해도 막 어떤 때는 막 힘이 딸려서 34개가 안 되는 거야. 그 막 죽을 힘을 다해서 34개를 채우고 아이고 살았다. 철봉에서 이 턱걸이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34개까지는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사람을 보면 나도 저랬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사람을 볼 때 저 이상하네 이러면 그거는 누구를 모르는 거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아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네 자신을 알아라. 우리는 내 자신도 그처럼 면이 있다는 것을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 여자가 자기를 거울에 비춰볼 때 이렇게 보이는 것은 주위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거짓이야. 그지 여자는 이를 체중 면에서는 완전히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거짓인데 뭐 거짓이니까 절대로 이거는 진실은 아니잖아.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86kg가 뭘로 보여? 사실로 보여요. 86kg 같아. 그 체중계를, 오히려 체중계를 고장났다, 못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각자에게 이런 면이 각각 다른 면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해를 못하고 나 참 미치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뭐 미치긴 뭘 미쳐 내가 86kg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부 생활을 해보면 그런 면들이 나타난다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뭐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못 말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사람은 마스크를 안 하면 안 돼. 코로나 때. 근데 저는 마스크 하기가 싫어.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은 저보고 맨날 야단치고 마스크 해, 여보. 혹시 안 그랬어요? 마스크. 왜 마스크 하라고 그래요? 난 마스크 하기 싫어. 안 해도 돼. 뭐, 저는 면역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왜 면역력에 자신이 있어요? 제가 있던 무좀, 뭐,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렸거든. 무좀은 곰팡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무좀으로 옛날에 그 군대 생활할 때 고생을 엄청 했거든. 그 무좀도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 뉴스타트하고부터 뭐요? 면역력이 강해져서 무좀 다 깨끗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 뭐, 코로나 바이러스 G가 들어와 봐야,
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없어요. 실제로 제가 걸려봤거든, 코로나에. 이 코로나인가? 몸 컨디션 좀 안 좋네. 예.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자꾸 우리 사람 등살에 보건소 가서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야. 그 뭐 한 3-4일 지난 후에 멀쩡하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하면 또는 면역력이 강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요즘 또 코로나가 또 뭐 지금 숫자가 많아진다 그러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문제 없이 죽여버려. 그래서 그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거 맞고 난리가 나잖아요. 걸려서도 난리 나는 사람이 있고 백신만 맞아도 난리 나는 거야. 그거는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요. 면역력이 약하면 면역력이 강하면 즉 T세포가 강하면 코로나 같은 거 들어와도 너 들어왔구나 일로 와봐. 간단하게 처리해버려. 근데 이제 T세포가 약하면 코로나가 들어왔다. 뭐 코로나 비슷한 백신이 들어왔다. 이러면 내 T세포가 막 와장창 속에서 난리를 치는 현상이 그게 부작용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예요? T세포가 막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막 이래가지고 괜히 뭐예요? 코로나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 자신 예를 들어서 자기 골수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혈소판을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자기가 자기 혈소판을 때려 부시니까 그거는 무슨 현상이요? 자가면역 현상이지. 그런 이상한 현상들 그 과잉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그걸 자꾸 이제 자기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다는 걸 모르고, 야, 이 백신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많죠. 그래서 뭐 백신 맞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이 T세포를 그래서 이 생기를 계속 받고 운동하고 이 뉴스타트를 잘 해 나가면 T세포가 강하게 잘 유지가 되면 앞으로 뭐 어떤 바이러스 뭐 지금 조류 독감이 어떻고 지금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그런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걱정할 필요 없어. 문제는 뭐예요? 바이러스를 걱정하지 말고 뭐를 돌보라? 내 T세포, 내 T세포 유전자가 잘 켜져서 그렇게 되려면 결국 뭐를 받으면 되는 거야? 생기를 받으면서 살아라. 그거 봐, 결국 생기밖에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실한 자기를 볼 수가 없고, 이 거짓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뇌에 들어와서, 자기 뇌파를 혼란시켜가지고, 이렇게 마른 자기를, 자기라는 판단을 못 내리고, 거울에 비치는 대로 자기는 뚱뚱하다고 판단하. 자기에게는 뚱뚱하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사실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진실이 아닌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상한 소리를 했죠. 그렇죠?
진실이 아닌 사실? 여러분, 사실과 진실. 이런 단어도 달라요.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진실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로도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fact라고 그래, fact. 진실은 뭐예요? truth라고 그래. 예. 그 fact는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어. 그러나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야. 예. 그래서 이 사실과 진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구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자 지난번에 제가 우리 담배 피는 친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아시겠죠? 담배 피는 친구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담배가 내 인생의 낙이야. 나는 담배 안 끊어.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야. 왜? 진짜로 그 친구에게는 담배가 낙이야. 그리고 자기는, 담배 안 끊을 거야. 끊기 싫다. 가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야. 그럼 그게 진실일까? 진실은 언제 나타났어요? 담배 꽁초를 끄면서 혼잣말로 조용히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이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진실과 사실 속에서 혼란스럽게 살고 있는 존재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난 담배 안 끊어. 절대로 안 끊을 거야. 담배는 내 인생의 낙인데. 그렇게 말을 당당하게 해놓고도 그게 아닌 거가 나타난다 이 말이야. 끊기는 끊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진실의 지배를 받고 사는지 아니면 뭐예요? 그냥 사실의 지배를 받고 나 자신을 평가할 때 사실에 의거해서 나를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진실에 의거해서 나를 평가하고 살 거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제가 어릴 때, 7살, 8살, 그때 6.25 전쟁이고, 사회가 아주 각박했습니다.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이었죠. 그때 이제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뭐 교회 다니고 뭐 하나님 믿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 뭐 신앙이 없었어. 뭐 신앙 교육을 제가 받아본 일도 없고.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7살, 8살, 9살 그 쪼무레기들이지. 쪼무레기들은 입만 벌렸다 하면 욕이야. 이 새끼 저 새끼에다가 뭐 C자가 맨날 튀어나오고 맨날 욕이었어.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요. 그 욕이 하기 싫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너는 욕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교육한 일도 없어. 난
뭐 옛날에 뭐 그 당시에 뭐 C업 하고 B업 나오잖아. 그건 내가 하기 싫어. 어, 참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거는 아름답지 않잖아. 선하지도 않잖아. 어. 그러면 저는 그런 욕을 해버리면 기분 내 기분이 안 좋아. 이제 그때는 내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 그러니까 내가 기분 안 좋은 거를 내가 왜 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론을 정립을 했어요, 제가 그때는. 근데 지금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다는 말을 왜 기분이 안 좋아졌을까? 내가 아름다움을 거부해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뭐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기 받는 것을 어떻게 해? 내가 거부한 거야. 나는 생기를 거부하기로 선택하는 거야. 그걸 제가 느꼈다고. 그때부터 뉴스타트 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가서 이제 의사로서 하면서 이게 의사 일을 한다는 게 내가 안 편해. 왜? 안 낫는 거니까. 내가 이 약을 준다고 해서 낫는 게 없으니까. 증세만 어떻게? 증세만 완화시켜 주지. 뭐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약 주면 혈당만 조절해 주는 거지. 어떤 유전자가 변질돼서 당뇨병이 된다. 그 유전자는 난 하나도 영향을 미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낫는 건 나는 건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먹으면 꼭 약에는 어떤 부작용이든지 따라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착할 거야 뭐 이런 도덕적인 면이 아니라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안 했어. 안 하고 그때는 이 길에서 놀았어, 우리가. 근데 옛날 우리 집이 있던 동네 그 길이, 그때는 길이 굉장히 넓어 보였는데, 가보니까 길이 굉장히 좁더라고. 뭐요, 한 4m? 그런데 한쪽으로 또랑이 있어. 그걸 또랑을 뭐라 그랬죠? 또랑 말고 또 다른 단어가 있었나? 고랑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그 그 물이 아주 더러웠어. 똥 냄새도 나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찐뽕이란 게, 찐뽕 알죠? 탁탁 이제 탁 이제 주먹으로 딱 때리면 이제 그러고 막 이제 뛰는 거야. 그 찐뽕 하다가 그 찐뽕 볼이, 그 공이, 또랑에 빠졌다면 그 공 냄새가 아주 아파요. 근데, 다른 조물에게들은 그 공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한데 저는 그런 공을 만지기가 싫어. 그러니까 신경이 아주 예민하고, 이제, 그래서 참 힘들게 살았어, 어릴 때.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언젠가, 제가 어디서 뭐를 하나 주셨는데, 은이야, 은. 은전이야.
그래서 야 애들, 야 이 새끼 이제 그 이거 가지고 그때는 군것질이 뭐냐면 엿받고 먹는 거야. 엿장수들이 이제 그런 걸 받고 엿을 잘라서 주고 그랬거든요. 그 은전을 아주 엿장수가 나타날 때까지 귀중하게 주머니에 잘 간직했다가 또, 또 꺼내보고 뭐 이러면서 하다가 어느 날 그걸 꺼내보다가 똥꼬랑으로 빠진 거야. 그래서 제가 꼬랑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 은전을 찾았는데 자존심이 상해 죽겠어. 내가 똥꼬랑에 손을 넣었다. 내 인생에게 수치다. 이런 느낌. 그런 것도 다 뭐예요? 못 말리는 구석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건 이런 그런 거예요. 자기의 못 말리는 구석은 전혀 자기가 못 봐. 못 보고 남의 못 말리는 구석은 지독히 잘 봐.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의롭고 뭐예요? 남들은 다 죄인들이야.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무조건적 사랑에 내 마음을 비교하면 이거는 가망 없어. 그거를 깨달은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라. 남이나 나나 하나님이 볼 때는 뭐요? 다 같아. 다 같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상구, 너는 착해. 이래가지고 착한 놈, 나쁜 놈, 이런 걸 분류를 하고, 이래 놓고 우리는 그 기준대로 신앙을 하고 있다. 이거는 웃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 깨달으면 아 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구나. 아 역시 나도 뭐요.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박사님은 뭐 너무나 참 장하십니다, 선하십니다, 뭐 이래 봐야. 나는 나의 이런 면을 안다고.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예 바로 네 자신의 못 말리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 그래서 이제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못 말리는 면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할 수가 그렇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어떻게 사랑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담배 피우는 그 친구도, 이제 조용한 어조로 끊기는 끊어야 돼. 자, 나는 안 끊는다. 켜놓고 뭐요? 끊기는 끊어야 돼. 그러면 뭐가 진실이에요? 끊기는 끊어야 된다가 진실이야. 뭐가 사실이에요? 안 끊는다가 사실이야. 왜? 안 끊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실과 사실의 혼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돼?
나에 대한 진실을 찾아내야 돼. 나에 대한 진실은 누구만 알고 있을까? 그렇죠. 정신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야, 상구야. 너 와서 보니까 바쁜데, 예. 근데 나, 라스베가스를 꼭 좀 구경시켜달래. 근데 저는 라스베가스를 한 두세 번 가봤지만, 담배 연기야, 그 동네는. 왜? 그 호텔, 호텔 도박장이 뭐, 이 강당 한 여섯 개 정도 굉장히 넓죠. 그 이제 들어가면 사람들이 전부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담배 연기가 쫙한 거야. 그 내 방으로 갈라 그래도 그 쫙한 담배 연기를 뚫고 가야 돼.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저는 싫어. 근데 이 친구가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저는 라스베가스를 가기가 싫어. 그리고 저는, 이 친구하고 고등학교 때 댕길 때 참, 가까이 술 먹고, 같이, 그러니까 저는 술을 좋아했고, 담배는 아주 싫었는데, 술을 이 술 체질이야, 보니까. 술을 먹어도 그렇게 다른 애들처럼 막 취해가지고, 와, 이런 거 하나, 저는 술 먹어도 기분만 좋고, 뭐, 어지럽지도 않고, 뭐, 그래요. 그 술을 아주 좋아했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우리 이모부가 아주 잘 살았어. 아주 돈 잘 벌고 잘 살았고, 그 이모부가 저를 아주 이쁘게 봐가지고, 그 이모부가 세상에 저한테 그 고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시계를 사줬어. 그 당시에 그런 시계 차고 다니는 고등학생이 없었어. 그런데 우리 집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너무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모부가 근데 그 시계 때문에도 술을 많이 먹었어. 그때는 현금으로 술 안 먹었어요. 술 먹고 어떻게? 시계 맡기는 거야. 그래서 먹고 또 나중에 또 돈 어떻게 모아서 또 시계 찾으러 가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지낸 친구야.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이왕 이렇게 미국에 와서 나를 만나러 왔으니까 정말 이번 방문이 이 친구의 방문이 이 친구의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지. 라스베가스 가서 담배 연기 속에서 이거 하다 오면 뭐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좋은 데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고 하면, 어떻게 들었냐면,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도박장들보다 훨씬 더 좋은 도박장들이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못 말려.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캘리포니아에서 요세미테 국립공원, 거기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년 가보세요. 막, 와! 이렇게 돼. 그 요세미테 국립공원 가도 막, 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데려가면 이 친구가, 야, 도박장, 라스베가스 도박장 간 것보다는 뭐요?
네가 일로 여기를 데리고 와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어, 나는. 어. 왜냐면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요세미테 폭포라는 게 있어요. 요세미테 폭포. 요세미테 가면 이런 폭포들이 많아요. 폭포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자. 이제 이런 폭포가. 이런 걸 이제 사진을 찍어 보면 뭐 폭포네. 이제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이 이 폭포 이쯤 가서 이걸 보면요. 막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걸 보면 뭐 비룡 폭포나 이 폭포나 폭포는 폭포지. 폭포라고 해서 이렇게 큰 폭포를 상상은 못해. 근데 여기가 이 폭포의 높이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까지 1000m예요. 정확하게 하면 975m. 까마득하다고. 막 거기서 이 막 폭포 수가 떨어지는데 막 소리하고 막 웅장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국 규모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또 못 말리는 부분이야. 이게 얼마나 큰 줄을 사진을 봐도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와, 우리 한국 폭포들은 다 아기자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오고 뭐가 뭐예요? 오고. 네, 관광버스야. 관광버스예요. 여러분, 관광버스가 근데 이 요세미테 국립공원 나무들이 굉장히 키가 커요. 이것도 뭐, 이 나무도 한 100m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을 헬리콥터로 모시겠습니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조금 멀미가 나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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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와, 이렇다, 이 말이야. 그 여기 가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웅장하고, 뭐, 압도돼요. 아시겠죠? 그, 전 여기를 아주 좋아해요. 그, 여기가 아주 멀어. 산속으로. 뭐, 한 7시간, 8시간 가야 돼. LA에서도. 그러니까 교통이 너무 불편해, 여기가. 그러니까 사람들 잘 안 가. 저는 여기만 갔다 하면, 와,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거든. 7시간 걸려서 우리 집에서 드디어 여기 도착해서 차 이제 데려와서 저는 와, 저는 여기 오면 막 뭐라 그래요? 막 넋이 나간다 그럴까 막 압도가 돼가지고 막 너무 너무나 아름다워. 그 막 생기가 막 꽉 느껴지죠. 와, 그럼 막 엔돌핀, 세로토닌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막 와 이러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전 내 친구는 내 뒤에 서서 이제 올려다 보고 있는데 이 친구도 말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이 없길래 이 친구도 막 압도된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하고 이제 드디어 제가 뒤로 돌아보면서 안 좋나? 라고 하려고 뒤를 탁 돌아보니까 이 친구는 안 봐. 폭포를 안 보고 뭐 하고 있게. 땅을 보고. 뭐 하노, 언니? 왜 안 보노? 이 친구 뭐라 그러냐면, 야, 상고야,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기가 막혀서. 어? 그만큼 이 아마 이 친구가 한국에서 그동안 각박하게 살았던 모양이야. 너무 각박해서 진선미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담배만 낙이고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 예. 그래서 야 빨리 가자 그래.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자고? 그랬더니 야 임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 않겠나? 그래서 제가 거기가 여기라고. 아니 자식이 막 화가 나가지고 피우던 담배꽁초만 따는 여기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다고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친구는 도박장에 더 좋은 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한국 돌아와가지고 평생 뭐라 그랬을까? 한국 그 새끼가 말이야. 나를 라스베가스 데리고 간다 그러고 뭐, 어? 뭐 산으로 데리고. 그래서 제가, 어? 여기가 라스베가스보다 안 좋나? 더 안 좋아? 그랬더니 이 자식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임마.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그 잠깐 보면 됐지.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거를 사실이라고 그래. 사실.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엄청난 하나님 모르면 그냥 뭐요? 하나님,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도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해 버리는 거죠. 생명이고 이런 거 몰라. 뭐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뭐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몰라도 너무 너무 모르는 거야. 이 요세미테 폭포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야. 그걸, 저거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 그런데, 말릴 수 있어. 못 말려.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걸 하는데, 어째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왜 그래요? 이제 그렇게 막, 바쁘게 스트레스 받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막 이러고 있으면,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탁 떨어지네. 그리고 뭐 사랑 어쩌고 저쩌고, 이제 웃기지 마라, 이렇게 돼. 그 인생이 그렇게 변질돼버리면 참 슬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친구한테, 나는 없는 시간 내가지고 일곱 시간이나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해놓고 욕만 시커트로.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과 사실의 다른 점은 뭐예요? 자,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은 뭐예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요세미테 폭포가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못 보면 물하고 바위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거를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은 결국 뭐예요? 진실은? 진실은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은 바위하고 물은 뭐예요? 사실이야. 사실에다가 뭐를 합친 거야? 아름다움을 합친 거야.
이거를 진실이라고 그래. 자, 부부는 뭐냐? 사실대로 하면 부부가 뭐예요? 뭐 마누라 밥 해줘 주고, 남편 돈 벌어주고, 그 잘 때 같이 자고, 그거지. 그럼 그건 사실이야. 그 사실에는 뭐가 빠졌어? 사랑이 빠졌잖아. 그래서 사실대로 살면 유전자들이 뭐를 못 받아? 생기를 못 받잖아요.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산다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인생이란 게 먹고 자고 싸고, 그렇죠. 일하다가 늙으면 죽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인생을 막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에 뭐를 알아야 돼? 진실을, 진실의 인생에 대한 진실을 내가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 진실이란 것은 사실에다가 뭐를 더해야 돼? 아름다움. 곧 이것은 뭐예요?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바로 누구야?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내 인생에 이 사랑이 들어오도록.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인생다운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은 진리는 뭐냐? 사실은 우리 인간은 다 뭐요? 악하다, 죄인이다. 다 사실은 죄인이야. 이 죄인들은 다 어떻게 돼?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 근데 죽어버리기만 하면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그렇죠? 자기가 만든 인간 다 죽어버려. 그거를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지. 내가 만든 애들이 다 죄인이 됐다고, 다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다 죄인이 돼버렸을지라도, 어떻게? 죽는 거는, 얘들이 죽는 거는 내가 못 보겠어. 그러니까 내가 대신 인간으로 내려가서 인간들이 죽어야 될 모든 죄의 책임을 자기가 어떻게 전가받고 자기가 죽겠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런 궁극적인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우리에게 생기, 우리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우리의 망가진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생명력, 그 생기, 이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그런 존재, 그 생기의 존재, 그 사랑의 존재, 무조건적인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현대의학은 거부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전자 차원에서 치유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기술로는 이루어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뉴 스타트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 우리는 진실의 존재, 곧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영을 받자? 성령을 받자. 정신님을 받아들이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산다는 건 그런 거야. 뭐 먹고 자고 싸고 뭐 일하고 돈 벌어서 살다가 늙으면 병들고 뭐 그래서 죽으면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지. 그게 사실이니까 겁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그렇게, 그렇지. 우리는 뉴 스타트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진실을 마침내 발견해야 돼. 그래서 결국, 아까 이 거식증 환자도 뭐가 들어와야 돼? 네,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내 팔을 올바로 잡아주면, 아, 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건 왜 그래? 그 진짜 원인은 자기의 가치를 뭘로만 봤기 때문이요. 몸뚱아리로만 가치를 매겼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준 가치는 상관없고 필요 없고 나의 가치는 뭐만 있으면 된다. 이 몸매. 그런 거를 우상이라 그래. 네. 그래서 나는 그 너네 몸매를 보고 그래 됐어. 이 정도면 남자들이 뿅 갈 거야. 이런 아주 현실적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저급한 세속적 그런 우상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나의 자존심.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 하고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알고 보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나는 이상군데 하나님을 볼 때는 이상구야. 그런데 이상구가 이상구를 볼 때는 뭐예요? 이상구 박사님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나한테 속는 거다 이 말이야. 이 세상을 보는 관점, 나를 보는 관점, 나 아닌 상대방을 보는 관점을 올바로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의 관점이라야 가장 올바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를 내가 알아야 돼. 예. 그렇게 되면 그렇죠. 내 눈에는 이런 시시한 사람에 불과해.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사람도 뭐예요? 너무너무 귀한 사랑을 주고 싶은 존재. 그 사람, 저 시시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어떻게 피 흘리게 했다. 그 새로운 관점. 그래서 그런 관점이 들어오고 그 관점이 옳다. 그렇지, 옳지. 라고 내가 공감할 때 생기가 팍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생기요. 생기를 받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치유다. 하나님의 치유다. 자, 그래서 뉴스타트는 뉴스타트는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은 사실의 의학이야. 그러나 뉴스타트는 진실의 의학입니다. 여러분 진실의 의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